사랑아, 안녕.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그림으로 할머니와 함께 즐겁고 재미있게 배워보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농사를 지으면 100배나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사랑이가 잘못했는데 나쁜 행동을 했는데 아빠가 가만히 보고 있나요? 아니죠. 사랑이가 좋은 행동할 수 있도록 아빠가 화도 내고 벌도 내리는 거예요.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스바냐 1장 12절 말씀. 사랑이가 아끼는 장난감 있나요? 그 장난감 잃어버리면 찾게 되죠. 만약에 어두운 곳에 있게 된다면 등불을 들고 가서 어두운 곳에 있는 아끼는 장난감을 찾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사랑이가 못된 행동을 했는데 엄마 아빠가 가만히 있지 않고 혼을 내고 또 화도 내고 하시는 이유는 사랑이가 좋은 행동을 하는 칭찬받는 아이가 되기 위해서잖아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없으니 복도 내리지 않고 벌도 내리지 않아. 그래서 나는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 거야 하는 사람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등불로 두루 찾아 벌까지 내리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복도 주시고 벌도 내리셔.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에요.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보라리니 스바냐 1장 12절 말씀. 아멘. 사랑아, 안녕.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그림으로 할머니와 함께 즐겁고 재미있게 배워보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농사를 지으면 100배나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사랑이가 잘못했는데 나쁜 행동을 했는데 아빠가 가만히 보고 있나요? 아니죠. 사랑이가 좋은 행동할 수 있도록 아빠가 화도 내고 벌도 내리는 거예요.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스바냐 1장 12절 말씀. 사랑이가 아끼는 장난감 있나요? 그 장난감 잃어버리면 찾게 되죠. 만약에 어두운 곳에 있게 된다면 등불을 들고 가서 어두운 곳에 있는 아끼는 장난감을 찾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사랑이가 못된 행동을 했는데 엄마 아빠가 가만히 있지 않고 혼을 내고 또 화도 내고 하시는 이유는 사랑이가 좋은 행동을 하는 칭찬받는 아이가 되기 위해서잖아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없으니 복도 내리지 않고 벌도 내리지 않아. 그래서 나는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 거야 하는 사람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등불로 두루 찾아 벌까지 내리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복도 주시고 벌도 내리셔.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에요.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보라리니 스바냐 1장 12절 말씀. 아멘.